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는 전중환입니다. 사실은 진화심리학자들은 진화심리학이 아닌 심리학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비진화심리학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요. 인간의 마음은 잘 살펴보면은 인간의 성격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모든 특성들이 기가 막히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복잡한 이런 생물학적인 기관이 인간의 두뇌 그리고 두뇌에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복잡한 적응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이런 다윈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은 인간의 마음 역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물학적 적응이라는 것은 100% 분명합니다. 따라서 진화심리학과 기존의 심리학의 차이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 분명한 인간의 마음을 연구를 하는데 진화심리학자들은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기능을 잘 수행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명시적으로, 이 원리를 명시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기존의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원리를 활용을 하지 않고 종종, 직관에 근거한 이런 그 가설 설정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건 그냥 낯선 사람들 앞에 서면은 불안하기 때문이지. 이런 식의 설명이 아니라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왜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인간의 마음이 디자인이 되었을까? 이런 식의 디자인을 통해서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번식상의 이점을 얻었는가라는 진화적인 접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화심리학은 하나의 접근법입니다. 진화라는 렌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법이고요. 그래서 진화 인지심리학이라든지 진화 발달심리학이라든지 진화 임상심리학이라든지 모든 그 인간의 모든 심리 현상에 대해서 진화라는 렌즈를 적용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게 되는 선택의 단위가 무엇인가인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결국엔 선택이 된다는 것이지 어떤 개체나 집단이 선택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학자들은 요 유전자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유전자만이 스스로를 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전자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은 편견을 갖는 까닭은 진화학자들은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즉 수천 세대에 걸쳐서 어떤 형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진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 세대에 걸쳐서, 즉, 고작 몇십 년에 걸쳐서 어떤 형질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발달하는가, 즉 형질 발달을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진화랑 수천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진화랑 한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형질 발달은 다른 겁니다. 즉, 지능은, 예를 들어, 네가 지능이 높은 거는 유전자 때문이냐, 환경 때문이냐, 아니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때문이냐, 이런 문제가 형질 발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전자를 강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형질 발달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전자가 전부라고 진화학자들이 주장한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형질 발달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하고요. 요거를 부인하는 과학자는 진화학자들을 포함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형질 발달이 아니라 수천 수만 세대에 거쳐서 그래서 결국 자연 선택되는 단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유전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현대의 유전학에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다윈의 진화 이론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어디까지나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결국 그 빈도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유전자는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특히 피를 나눈 피붙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보고 예를 들어 멀리 그 가족들을 외국에 보내고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그 생활비를 그야말로 매달 높은 생활비를 보낸다든지 등등 정말로 우리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어떻든지 결국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선택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잠시 우리가 이 유전자의 관점을 취하면, 즉 마치 내가 유전자인 것처럼 잠시 가정을 하면은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 예컨대 뭐 가족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기꺼이 되게 만드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유전자가 활용할 수가 있는 통로는 물론 지금 당장 자신이 들어앉아 있는 개체, 기러기 아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러기 아빠를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전자의 복제본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개체, 말하자면 피를 나눈 다른 가족을 헌신적으로 독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음 세대에 자신의 복제본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개체에게는 손해가 되더라도, 자신의 복제본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개체를 돕게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다른 개체가 얻는 이득이 매우 충분히 크다면은, 다른 개체의 몸 안에 자신의 복제본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0과 1사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확률이지만, 반면에 말하자면 자신은 개체의 몸 안에 들어있어서 사고를 하니까 이 당사자의 몸 안에 자기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100%긴 하죠. 하지만 요거를 감안을 하고서도 충분히 상대방이 얻는 이득이 커서 이 0과 1 사이의 확률, 즉 복제본을 공유할 확률을 곱해서라도, 즉 가감해서라도 여전히 충분히 그 이득이 높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기적이라고 의미할 수가 있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족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도 역시 그 이타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많이 남기는데 순수하게 이득이 된다면 기꺼이 그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타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진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녀의 어떤 차별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인 접근을 취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 남성과 여성에서 보이는 이런 그 행동적인 차이는 모두 말하자면 양육 환경이라든지 사회 문화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서 기인하고 그리고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서 진화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면은 큰일 나는 그래서 결코 이러한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환경적인 차이가 아니라 유전적인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너무 끔찍하니까 이거는 정답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떠한 식의 심리 연구를 통해서도 남성은 여성들보다 어느 면으로 보면 훨씬 더 폭력적인데요. 그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적인 까닭이 이런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따라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폭력적이게끔 타고났으니까 이거는 남성의 선택을 한게 아니니까 남성의 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분노를 하는 식인 것이죠. 하지만 차이는 차별이 아닙니다. 즉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차이가 유전적인 차이도 일부 있다라고 판명이 난다면 그러한 세상은 너무나 끔찍하니까 유전적인 차이는 절대 정답이 아니고 100%
환경적인 차이다. 이것은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설명은 정당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인과적인 설명은 오히려 많은 경우 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탐구를 함으로써 그거를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고칠 방도는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라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진도 마찬가지고, 홍수도 마찬가지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이 암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냥 암에 걸리면은 암을 치료할 생각이랑 하지 말고 그냥 죽음을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하려고 암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죠. 암의 인과적인 설명을 찾아내서 그 인과적인 설명을 활용을 해서 암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성차별이라든지 성희롱, 성폭행 이러한 우리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그 인과적인 설명을 밝혀낸다면, 이러한 인과적인 설명을 활용을 해서 성희롱이라든지 성범죄를 줄이는데 이런 진화적인 설명을 유의미하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한 데이비드 버스 같은 진화 심리학자들은 성희롱이나 이런 성범죄를 예방을 하는데 진화적인 통찰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심리를 가졌다고 과학적으로도 틀린 말을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가르치기보다는 남성은 여성보다 예를 들어 훨씬 더 상대방 이성이 별뜻 없이 내민 사소한 친절, 아니면 상대방 이성이 별뜻 없이 자기한테 보낸 미소에 대해서 아, 저분이 나한테 또 저렇게 미소를 보내네. 또 이놈의 인기는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오바를 하는 경향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높게끔 진화를 했다는 것을 알면은 오히려 성희롱을 예방을 하는데 더 이런 남성과 여성의 진화적인 차이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전혀 어떤 진화를, 예를 들어 진화에 관련된 대중서를 전혀 접하지 않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야말로 나는 생물학이라고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생물학 교과서 외에는 그야말로 생물이랑 담쌓고 살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나온 지는 좀 오래됐지만 에덴의 강이라고요. 원래는 리버 아웃 오브 에덴인데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이라는 뜻인데 에덴의 강이라고 번역된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은 도킨스가 그야말로 전혀 어떤 과학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책 두께도 얇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쉽게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예컨대 뭐 진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진화의 모든 것을 다 그야말로 구석구석 다 망라한 두꺼운 책을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진화의 참맛을 알 수가 있는 얇고 그러나 핵심을 잘 찌르는 책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도킨스의 에덴의 강은 그런 면에서 책도 얇고 그리고 진화론의 핵심을 잘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킨스의 에덴의 강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도킨스가 진화론에 대해서 쓴 책들은 모두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도킨스 교수의 진화론 강의로 번역된 책, 아니면 뭐 눈먼 시계공이라든지 지상 최대의 쇼 이런 뭐 최근에 나온 비행에 대한 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책들은 다더 궁금하시면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윌리엄 해밀턴을 들고 싶은데요. 윌리엄 해밀턴은 실제로 윌리엄 해밀턴이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많은 학자들이 다윈 이래로 가장 위대한 진화 생물학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윌리엄 해밀턴은요, 이런 유전자의 관점에서 사회성의 진화를 이해하는 이런 혁신적인 이론, 즉 포괄적합도 이론이라는 것을 내놓아서요, 그야말로 이 현대 진화 생물학계를 다윈 이후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킨 그러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밀턴의 이름은 비교적 낯설게 들리시겠습니다만은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면은 이 책은 해밀턴, 트리버스, 메이너드 스미스, 윌리엄스 이네 명의 학자들의 연구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 1호는 말하자면은 해밀턴이라든지 다른 과학자들이 뿌린 씨앗을 그야말로 잘 발전시킨 게 바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윈 이래로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는 윌리엄 해밀턴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그 삶이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그야말로 너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공에만 완전히 집중을 하시고 뭐 유명한 탤런트나 뭐 연예인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당대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많은가? 그래서 나는 해밀턴 같은 분 따라가려면 멀었다라고 정말로 스스로 자학을 하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분야에 몰두를 하시고 이런 그 자연계에서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그 그야말로 과학자로서 어떤 당대의 편견이라든지 이런 선입견 같은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또 이런 진화심리학계에도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동 및 진화학회라고요. 이런 인간 행동을 진화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학회의 초대 회장을 지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를 하지만 이 문화라는 깡패는 정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문화라는 깡패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문화라는 깡패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그 당시는 워낙에 이런 생물학적으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많았으니까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그야말로 각개 전투하듯이 조심스럽게 이 인간 행동에 대해서도 진화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강의하는 주제는요. 그 유전자의 눈으로 바라본 진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특히 이기적인 행동이나 이타적인 행동 같은 사회적인 행동이 어떻게 진화를 할 수가 있었는가를 주로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을 소개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요,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즉 이른바 적자생존에 따르면 어쨌든지 어떤 형질이든지 그 개체가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를 늘리는데 이바지하는 형질이 선택되고 그러지 않은 형질은 제거될 거잖아요. 즉 개체에게 이득이 되는 형질은 선택이 되고 손해가 되는 형질은 제거가 된다는 게 다윈의 고전적인 진화 이론인데 이상하게도 부모의 자식 돌보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일개미나 일벌들이 자신의 군락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희생하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 다윈의 이론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아무리 남에게는 큰 이득을 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자신은 예컨대 일개미는 평생 동안 자기는 새끼를 낳지 않고 엄마가 낳은 어린 동생들을 돌보다가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아무리 남에게는 큰 이득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에는 이렇게 큰 손해가 되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자연계에 흔히 존재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이른바 포괄적합도 이론을 통해서 찾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서요. 많은 분들께 사실은 워낙에 어렵고 그러니까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만 이렇게 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분들께서는 이젠 좀 그야말로 도킨스의 책이 기대고 있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제대로 된 이런 과학 이론도 함께 여러분들께 알려서 정말로 이기적인 유전자 책도 더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